English, welcome. Bienvenidos. Last week. 진짜 오자문 각박. 요. 건니치와 경주 외국어 고등학교. 지금부터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글로벌한 교육, 수준 높은 수업. 다양한 문화가 살아있는 가장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베트남어, 독일어 등 7개 전공으로 이뤄진 청주 외고. 학생들은 원어민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언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언어도 되게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해서 프랑스어 실력도 되게 빨리 늘는 것 같아요. 청주외고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의 정상회담인데요. 학생들은 9개 국가의 정상이 되어 각국의 언어로 회의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회화 능력과 국제 감각을 배우기도, 선보이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Therefore, in pursuit of a more positive future through the work of this summit, we hope all delegates can actively participate. 对了，来自 Việt Nam, tôi có một câu hỏi dành cho đại sứ ạ. Theo giải pháp đầu tiên, ông cho rằng điều quan trọng là chia sẻ nguồn lực y tế cho cả quốc gia và tăng cường hỗ trợ kinh tế.Welche spezifischen Auswirkungen kann Ihr Land von einer internationalen Jobmesse erwarten? If wage increases for foreign companies are accompanied by corporate tax reductions, it seems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indirectly leveraging its capital. Why do you think the Vietnamese government chose a somewhat indirect policy? Existen medidas prácticas concretas para reformar el mercado laboral para erradicar la discriminación injusta?이번이 두 분 다 첫 모의 유엔이시잖아요? 혹시 하면서 내가 가장 뜻깊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학년 선배들의 모의 유엔 공연을 볼 때 아 정말 내가 일본어를 잘하게 돼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된다면 언젠가 내가 대사로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대사로 참석하게 되면서 그 선배의 모습과 제 모습이 약간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의 정상회담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모의 정상회담 대사로서 참여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언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사로서 참여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기조연 설문과 교차 질문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월등히 향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1, 2학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 능력이나 자존감 또한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은 이런 모의 정상회담을 직접 참관함으로써 국제회의 진행 방식을 직접 알 수 있고 그리고 생기부 활동에도 기재가 가능해서 대사단과 참여 학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와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제가 내년에는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생으로서 이 광경을 처음 본 학생으로서 어떤 소감을 느끼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저로서는 선배님들의 모의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저희 프랑스어과 선배님께서 불어를 되게 자유롭게 말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만약 2학년, 3학년이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모의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 외고고등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주 외고등학교는 7개의 전국어 교과를 가진 외국어 특수목적고입니다. 함께 행복한 청주외고, 세계 속의 큰 일꾼이란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전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민이 되는 이러한 자질을 키우고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특성이 있거나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모의회를 통해서 외국어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외국어 향상을 높이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청주외고의 전공학과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스페인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스페인어입니다. 미래 교육 시대, 외국어 교육 역시 AI가 활용되는데요.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한국 문학을 스페인어로 직접 쓰고 번역하며 공부합니다. 스페인어과는 열정 가득 다재다능 일무이 1등! Hola, buenos días. Me llamo Jimena. Tengo 18 años. Me gusta estudiar español. Encantada. 혹시 스페인어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 일단 스페인어라는 언어 자체를 굉장히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어서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어. 그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한국 문항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이것을 생성형 AI를 통해 번역을 하는 활동을 한 거야.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스페인어 단어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수거나 우리가 평소에 지나쳤던 부분을 하나하나 찝어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성형 AI의 한계점을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해결 방안도 내고 스페인어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전 세계 약 2억 명의 언어, 러시아어. 이젠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닌 우리 생활에 차츰 스며들고 있는 문화인데요. 다른 전공과 마찬가지로 기본기와 회화는 물론 한국어와 원어를 결합한 이해도 높은 교육이 이뤄집니다. 혹시 러시아어과만의 좋은 점이나 아니면 러시아어의 조금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러시아 회화를 중심으로 러시아 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그것이 청주 외고 러시아어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러시아어에서 조금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조금 오해할 만한 발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스바시바 하는 네. 그 뜻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스바시바는 감사합니다 라는 오해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의미이고요.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말이 크라시바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아름답다 라는 뜻이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뜻처럼. 러시아어에서는 되게 좋은 뜻인데 한국에서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네. 단어들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하네요. 세계의 문화예술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바로 프랑스어죠. 프랑스어과는 이에 걸맞게 프랑코포니 축제를 즐기며 문화와 언어를 익힙니다. 네, 이렇게 상송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배우면 그냥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프랑스어 노래를 상송을 부름으로써 더 많은 프랑스어 단어를 알게 되었고 발음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들어보면서 조금 이제 들으면서 하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고 이제 직접 배워보니까 또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유하면 생각나는 나라 프랑스.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선택했어요. 프랑스라는 국가가 자유로우니까. 大家都知道中文的位置吗？我们一边表演，一边做各种各样的活动，一边学习中文。要来汉语班的话，你们可以拓宽世界的观点。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이 이뤄지는 중국어과. 발음, 어법 등 탄탄한 기초 교육부터 말과 글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심화 교육까지 외국어를 깨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 외고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학교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교사로서 보람 있습니다. 그 중국 학습자에게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자기의 그런 취미하고 연결시켜서 중국어 공부를 재밌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어로 자기소개 가능할까? 我叫朴别离，我是荆州外高语高中一年级五班的学生。 굳이 중국어를 택한 이유가 혹시 특별한 게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를 많이 쓰고 저희 한국이 또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중국어를 선택한 게 저희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에
홍보대 행사를 왔는데 선생님이 좀 예쁘셔가지고 중국어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느끼게 된 매력 같은 게 있는지 혹시? 아무래도 저희 대한민국이 한자 단어가 많은데 그 단어랑 중국 발음이랑 좀 유사한 점들이 좀 많아서 배우기 쉽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와 아주 밀접한 나라 일본. 일본어과 역시 회화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주윤상은 춘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요. 주윤아, 일본어과에 왜 오게 되었어? 우리 문화 중에서 일본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일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진학하게 됐어. 혹시 일본어를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일단 난 한자 같은 거에 좀 약해서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쌤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난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러면 혹시 일본어과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 원어민 선생님도 직접 계시고 그러니까 더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언어를 넘어 문화를, 세계를 배우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네, 세계시민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세계시민 교육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각과 전공어 문화에 대해서 배우며 언어에 대한 흥미를 돋굴 수 있고 또 자국의 언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리스닝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이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독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날. 세계 속의 일꾼이 되려면 단순히 언어가 아닌 세계를 알아야겠죠. 세계 시민 교육은 원어민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 그럼 세계 시민 교육은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뭐 언어적으로 능력이 향상된 게 있을까요? 이제 영어랑 요즘 또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어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느는 게 느껴집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학생들. 문화 홍보 주간은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지는데요. 각 나라의 전통과 이야기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지금 독일어 문화 홍보 주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독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독일에 이제 9월에서 10월에서 진행되는 옥토버 페스트를 주제로 그리고 독일식 아침도 저쪽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네, 옥토버 페스트가 메인 주제입니다.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is event? I really enjoy seeing events like this and seeing our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across all majors come together to learn more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I think it makes our school really special. I really love all of these events. Because I get to see so many of our students having so much fun on a really special day. Like, 네, 제가 먹은 것은 이제 독일 아침 식사로 자주 애용하는 빵과 햄과 네, 치즈라고 합니다. 상당히 맛이 학교에서도 불구한데도 굉장히 맛이 나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선한 학과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전공이기도 한데요. 어떤 과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실력 있는 원어민 교사, 수준 높은 교과 과정을 자랑하는 베트남어과는 2020년에 신설되었는데요. 베트남어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저변이 확대되며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죠. 베트남어를 읽으면 귀여워져요. 그리고 베트남어가 진짜 매력 있어요. 베트남어과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학과가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khoa tiếng Việt tại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Ngoại ngữ Chungju là một khoa mới thành lập từ năm 2020 và khoa có tới nay là đã có 5 khóa học sinh. Chủ yếu thì ở khoa tiếng Việt các em lớp 10 sẽ học về hội thoại, các kỹ năng nghe và nói. Còn ở lớp 11 và 12 thì sẽ học tìm hiểu và sâu hơn về văn hóa của Việt Nam cũng như là các lĩnh vực khác ví dụ như là chính trị, văn hóa và kinh tế của Việt Nam. 청주외과에 베트남어를 졸업한다면 어떤 쪽으로 진로를 갈 수 있을까요?
Thì thật ra thì các em khoa tiếng Việt trước khi mà chọn học ở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ngoại ngữ Trung Chu đã có những cái định hướng về nghề nghiệp. Thì tại Việt Nam hiện nay đang có rất nhiều doanh nghiệp lớn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thì các em có thể làm việc trong các lĩnh vực ví dụ như là giáo dục, hoặc là có thể là thông biên dịch ở trong các cơ quan của nhà nước hoặc là các công ty lớn ở Việt Nam. Việt Nam 과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 베트남어과의 장점은 일단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베트남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점, 이 장점인 것 같고. 베트남어과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 베트남어가 재밌으니까 꼭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한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이 언어라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 베트남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베트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단 성조가 조금 어렵기는 해. 그래서 성조를 좀 발전시키려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간단한 뭐 아침 인사나 아니면 뭐 갈 때도 항상 베트남어를 한국어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무엇보다 좀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문장을 만들 때나 뭔가를 할 때 영어로 먼저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바꾸는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을 한번 영어로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독일어로 바꾸면 되겠다 하면은 이게 거의 어순도 얼추 비슷해서 이게 다 딱딱 맞아. 뭔가 아까 민영이도 언어를 할 때는 즐기면서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맞는 게, 즐기다 보면 이게 안 믿겨지겠지만 나랑 지호는 진짜 평소에 중국어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근데 좀 이런 데에서 오는 어떤 흥미감이 딱 한 번 얻게 되면은 내가 계속 이 언어를 그냥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저절로 잘 하게 되고, 또 잘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으면 공부도 하고 싶게 되는 법이니까. 민정이 같은 경우인데, 민정이는 사실 일본어과잖아. N2로 단련된 나의 귀가 그 전공어 선생님이랑 뭔가 전공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알아들을 것 같아. 그 일본 쌤이 하는 말이 날 뭔 말인지 날 것 같아. 내가 말을 못해도 그렇지. 일본어 공부하려면 사실 약간 덕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덕심이 이미 그거를 듣고 온 친구들은 실제로도 청해가 뛰어나. 근데 이제 N2를 많이 봤다 했잖아.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 애니 캐릭터의 말투가 옮겨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께 배우는 게 좋지만, 이제 애니를 보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돼. 일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일본어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일본어거든. 그리고 무조건 언어 배울 때 무조건 뱉어야 돼. 여기 이게 막 틀리고 말고를 떠나서 무조건 뱉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또 연습이 되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또 교정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때는. 저희 외고 공부 되게 잘하고 되게 좋으니까 많이 오세요. 그 언어에 해당하는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저희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정말 1학년 때부터 커리큘럼이 되게 짜여 있고, 근데 이제 아이의 그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툭툭 털고 내일이 더 나은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청주 외고 학생들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학교 생활하는 덕분에 선생님도 힘나게 학교 생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랴, 자격증 준비하랴, 그리고 또 내신 준비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행복하게 자기 거 잘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선생님 너무 응원하고요. 사랑해요. 청주 외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속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